구독하기는 눌러줬어? 정말? 라면 먹고 갈래? 다섯 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FC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390번째 감사드립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놀부 부대찌개입니다. 놀부 부대찌개. 제가 사실은 부대찌개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대찌개 먹방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놀부 부대찌개 있어서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깻잎치킨이라고 브랜드가 있거든요. 있는데 끄이님 어서오세요. 요거 깻잎치킨의 장점은 치킨에 다 그 깻잎이 좀 박혀있고 그거 자체가 좀 맛있어요. FC님 또 한 개 감사드립니다. 짜잔. 요렇게 깻잎이 다 박혀있고요. 안주 아닙니다. 치킨은 그냥 먹어도 맛있죠, 여러분들. 요렇게 눈꽃 치즈. 그리고 치킨을 시키면은, 여러분들 치킨을 시키면은 감자튀김이랑 김말이가 공짜로 와요. 세 개 또 감사합니다. 요렇게.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치킨은 두 마리 세트인데 19,000원입니다. 19,000원. 깻잎치킨입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사리를 지금 넣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PD 레니님 다섯 개로 통큰팬가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뭐부터 먹어보지? 이거 티는 뉴에라 거예요, 뉴에라. 짠. 짠. 와. 순살 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게, 이게 소스가 약간 가루가 달달한데요. 연기. 눈꽃 치즈 맛. 그리고 버터, 뭐, 되게, 깻잎치킨에는 메뉴가 되게 많아요. 깻잎치킨이 브랜드 이름. 맛있겠다. 그 다음에 고추 양념치킨. 플리카님께서 1 더하기 1은 익념이. 고맙습니다. 짠. 요거. 이건 양념이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맵네. 와. 왓다님 안녕하세요. 61kg님 안녕하세요. 눈꽃치킨 요거 깻잎치킨 겁니다. 프리카님께서 6 더하기 6은 익념이 감사드립니다. TV는 집 다른 곳에 옮겼어요. 전보라면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 한번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은데? 안 싱거운데? 20분 제한인데. 20분 제한인데 두 그릇 먹으라고. 제가 전보라면 먹을 때 PD레니님께서 다섯 개 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연기가 내 얼굴을 다 가리네.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분 안에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두 그릇 또 먹겠더라. 뭐냐고?
얼굴 가리니까 더 낫다고? 여러분들, 지금 국물이 조금 자작하게 있을 때 라면 사리를 넣을게요. 왕족발 보고썸님, 안녕하세요. 근데 부대찌개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근데 부대찌개 어느 브랜드가 제일 맛있어요? 부대찌개에 라면 넣는 거 싫어요? 저도 원래 라면 사리는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라면에 좀 맛들려가지고 내가 휴방했다가 다시 생방 키니까 떨려서 그렇다. 왜? 어? 내가 들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살짝 긴장을 해가지고. 오! 요렇게 깻잎이 박혀 있어요. 깻잎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유해약과예요, 유해약과. 눈썹은 염색 안 했습니다. 눈썹이 없어가지고 염색할 게 없어요. 이게 분명히 두 마리 치킨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약간 한 마리씩은 안 되는 것 같고 살짝 치킨 자체에 간이 되어 있어요. 횡환이 총님, 안녕하십니까? 깻잎 치킨이 약간 느끼하다고요? 근데 치킨이 계속 먹다 보면은 원래 다 느끼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약간 깻잎이 있고 조금 특이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콩다리 안녕님, 안녕하세요. 노년 알파리님도 안녕하십니까? 교촌 치킨은 양이 너무 적어요. 맞아. 근데 솔직히 깻잎 향은 나진 않고, 깻잎 향은 안 나고, 그냥 맛있어요. 근데 순살 치킨이, 저는 순살 치킨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살짝 식으면은, 딱딱해져서 싫어하는데, 이거는 진짜, 야들야들. 헐, 내가 오늘 3000K를 안 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프리카님께서 100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 100점! 감사합니다.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무로키님, 안녕하세요. 이제 라면 먹어도 되겠죠? 따봉. 감사합니다. 라면. 오. 솔직히 부대찌개는 놀부가 맛있지 않나요? 이 라면 사리는 일반 라면 사리랑 좀 다른 것 같아. 킹콩. 킹콩 부대찌개가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거기 무한 리필이더라고요. 뜨거. 아이 뜨거. 저는 단발 안 불편해요. 저는 긴 머리가 더 불편해서. 솔직히 존슨 부대찌개는 조금 비싼 것 같고, 대마호사님 안녕하세요. 존슨 부대찌개. 왜? 뭐 존슨 부대찌개가 뭐 19세입니까? 죄송해요. 기척쩔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귀척도 안 하면은 안 어? 여자로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존슨 부대찌개. 왜 존슨일까? 이해가 안 가네? 어. 네, 저 염색했어요. 까만색으로. 이거 좀 꺼야겠다. 너무 뜨거워서. 역시 치킨이랑 라면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 송조만님, 어. 아, 이름이, 아, 감사합니다. 폴리카님께서 101점을 또 감사해요. 미천을 뛰고 있습니다. 하르르, 하르르. 따봉. 감사드립니다. 어? 깜짝이야. 이거 읽을 때는 존은 어. 아유, 내가 바보지. 눈꽃 치즈만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내가 읽고도 깜짝 놀랐어. 우동사리가 약간 불었구만. 제가 원래 라면을 부어서 잘 안 좋아하는데. 아, 이런 애독스님. 아우. 100점 만점 100점. 따봉.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라면 국방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뒤로 라면에 꽂혀가지고 라면이 뭔가 빠지면 섭섭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보라면은 예전부터 한번 도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날 홍대에 가서 사람들한테 쓸려 다니는 바람에 홍대 야외 먹방을 못하고 급 바꿔서 전보라면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원래 아 뜨거워. 이걸 돌려놔야겠어. 부대찌개랑 원래 밥이랑 먹어야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부대찌개 마무리는 어떻게 먹어요, 보통? 제가 부대찌개를 자주 먹지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아, 오늘 귀척 괘씸하다고? 아, 참 미안하다. 국물에 밥 비벼 먹어요. 아, 맛있구만. 햄을 으깨갖고, 햄을 으깨면은 건져 먹으면 안 되겠네요. 나중에 먹어야겠네. 라면 아직 안 불었어요. 되게 치킨이랑 이거 그 부대찌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킨무. 순살 치킨이네요. 순살 치킨. 아이, 브리카님께서 또 1더하기 1은 잉놈이. 고맙습니다. 제가 치킨을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아닌가? 요거는 감자튀김이랑 김말인데요. 깻잎치킨을 시키면은 이거는 그냥 줍니다. 바로. 놀부 부대는 졸여야 맛있어? 그러면 살살 졸일게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김말이. 김말이도 줘요.
김말이도 맛있어. 케첩을 찍어 먹어야 되는구나. 케첩을. 와. 와. 아, 저는 쓰레기 봉투 얼마나 쓰냐고요? 저는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거 있잖아요. 50리터인가? 제일 이만한 거, 그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철물점 가면 팔거든요? 그거를 사면은 되게 재활용 그 일회용, 뭐지? 분리수거 하기도 편하고, 그거 씁니다. 애기님 안녕하세요. 아, 제일 큰 게 100리터예요? 아무튼 저는 철물점 가서 제일 큰 봉지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 이런 프리카님께서 또 112점을 내 마음으로는 참 나쁜 당신! 삐용 삐용 따봉. 감사합니다, 프리카님. 112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단발로 자른 지 오래됐네. 여기서 덕절이는가? 이 정도만 쩔어도 되겠죠? 아, 족발이 지저분하다고요? 근데 깻잎치킨에 보면은 능꽃 치즈치킨, 그냥 치즈치킨, 그리고 뭐 스노윙 치킨, 막 되게 치즈 맛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트랙티브 송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맨투맨 이거 누에라 거예요. 누에라. 아, 면허는 기능까지 합격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도로 이제 연습하는 날이에요. 기능시험은 솔직히 조금 쉬웠어요. 저 근데 막상 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쉬운 건데 실수해가지고 화분에 올라가가지고 실격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사실 엄청 쫄렸습니다. 박보영님 안녕하세요. 화분이 아니고 화단. 그냥 직진하는 건데 화단에 올라가셔가지고 히토짱님 안녕하세요. 흑청정령님께서 한계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제 정말 놀래가지고 그거를 아 어떡하지? 나도 왠지 떨어질 것 같아 이랬는데 다행히도 아우 뜨거워. 네, 지갑이 BJ입니다. 그것도 생계형. 케찹 찍어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벌써 11월달이네요, 여러분들. 벌써 11월달인데 벌써 옆구리가 시리네요. 눈꽃 치즈 맛있습니다. 저는 이거 리뷰 보고 샀는데
되게 맛있어요. 네? 철구님한테 왜 이렇게 돈을 퍼다 주냐고요? 저는 철구님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요. 머리 염색했습니다. 응? 아, 이런. 응? 어. 아이. 어? 헐. 이런. 어? 히토님 금수저. 히토님 금수저예요. 와, 감사드립니다. 히토짱님. 뭐하지? 리액션을 어떤 걸 할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절 한번 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녹화 중이라서 조금 이따가 오로나미 씨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음악을 틀면은 안 돼서. 히토님이 떠돌이라고요? 아, 가셨어요? 아, 가셨다고요? 제가 절하는 거 안 보고 가셨습니까? 아, 이런.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눈꼬치즈 이거만 먹으면 되게 달 것 같은데 이거 얼큰한 부대찌개랑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랑 매콤한 고추치킨이랑 먹으니까 하루에 두 끼 먹어요. 하루 두 끼.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놀부 부대찌개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되게 양이 적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사리가 되게 적다라는. 근데 막상 이렇게 시켜보니까 사리가 되게 많아요. 이거 살이 추가시킨 것도 딱히 아닌데, 눈꽃치킨은 한 개도 안 짜고 달달해요. 제가 그거를 들었는데, 원할머니 보쌈 있잖아요. 예전에, 양이 엄청 적다고 유명한 원할머니 보쌈. 요즘에 양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추천과 지지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추치킨이 맛있는데 제일 멀리 있어서 손이 잘 안 가네. 고추치킨보다 눈꽃이 더 맛있어요? 저는 부대찌개가 없었다면 눈꽃치킨보다 고추치킨이 더 맛있었을 텐데 오늘 이 얼큰한 게 있어서 눈꽃이 더 맛있네요. 네, 저 머리 염색했습니다. 아, 여기에 밥 말아 먹고 싶다. 밥 말아가지고. 햄을 건져 먹고, 만두랑 요런 것 좀 건져 먹고, 밥을 말아서 먹도록 할게요.
왜 면만 드세요? 면이 제일 부르니까 일단 면부터 다 건져 먹고, 여기 수제비 같은 것도 있네? 좀비님, 안녕하세요. 갓서님이 히토님 때문에 100개 쏜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히토님 어서 오세요. 여기 조금 건져 먹고 조금 있다가 밥을 다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선님께서 작작 말하고 먹기나 해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작작 말하고 작작 말도 안 하고 그 먹기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많이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저보고 처먹 이래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먹는 걸 말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새일장님 고맙습니다. 아, 말해도 재밌진 않다고? 최대한 재밌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나님, 건강식 먹방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나한테 건강식이란? 이나짱에게 건강식이란? 뭘까요? 아, 레니님 언니라고 불러대요. 당연하죠. 저는 친한 여자 동생이 없어가지고. 콜라, 오리 로스구이 맛있겠다. 오리 로스구이 먹방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토짱님께서 언니, 눈꽃치즈 치킨 아주 달달한 스노잉 치킨보다 달달한 맛이에요. 달달한 맛. 혹시 저보다 어리신 여성분들 계시면은 많이 많이 언니라고 해주세요. 아,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랬는데, 저는, 자라에서 일했습니다, 자라. 형님이라니, 나 형님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 남동생한테도 그렇고, 제가 또 남동생이 있어가지고, 여동생이 한번 있어보고 싶었어요. 자라. 거북이 친구, 자라. 근데 제가 자라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제가 자라 옷은 입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옷이 비싸지? 시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월급이 비싼 건 아니었어요.
정규직이지 당연히. 언니 그 페어 포카치 무슨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포카치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어요. 이나야 머리 왜 맨날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 단발머리에서 어떻게 머리 할까요? 햄이 진짜 많구나. 이런 프리카님께서 300점을 또 감사드립니다. 프리카님 300점 3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봉. 좀 이따 리액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님 감사합니다. 물음표 나올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님. 왜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양 충건 싫어해요? 충건? 이런 브리카님께서 또 300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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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 리액션 할게요. 프리카님 와 300점 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못 봐주겠다래. 제가 리액션 할 때는 잠시 음소거와 잠시 액정을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이거 그림이 다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무섭게 변했지? 그림이 의지가 부족해. 깜짝 놀랐네. 스티커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에이원님께서 일부러 귀여운 척 안 해서 좋네. 저 이거 무진장 귀여운 척 하는 건데. 아쉽게도 안 귀여워가지고. 아쉽게도 제가 귀엽고 싶은데 안 귀여워가지고. 이게 깻잎 치킨인데 깻잎 맛이 안 나요. 맞습니다. 최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내 몸속 안에 있는 모든 그 귀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게 답니다. 림농님 3개 감사합니다. 맛은 최고입니다. 깻잎 치킨인데 그 튀기기 전에 치킨에다가 깻잎을 한번 싸서 튀긴 것 같아요. 이나님 너무 재밌어요. 개그맨 같아요. 와. 히토님께서 또 1111점을. 자, 차렷! 인사!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절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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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어떡하지? 1111점 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절했는데 못 보셨죠? 아까 히토짱님한테 절했는데.
아, 이거 끝나고 리액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구형 내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볶음밥 맛있정님, 안녕하세요. 역시 치킨은 맛있어. 역시 치킨은 오라. 어? 백수 공장 잘 다녀왔냐? 아, 브레이크 댄스. 저 브레이크 댄스 좀 제가 약간 비보이 좀 해가지고. 언니 제목 좀 바꿔요. 오타했음. 아, 이거 오타가 아니고 고추가 제목이 안 적혀져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와. 언니 비보이면 비트박스 할 줄 알아요? 아니 비트박스는 잘 못하고. 좀 하지 않습니까? 아, 족발도 제목이 안 적혀. 어? 만주지 마라님께서 사랑해. 아, 네 개 감사합니다. 근데 요 고추치킨은 그렇게 맵지는 않고 짭조름하네? 피디 레니님께서 3개 또 감사드립니다. 3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구만. 와? 죽는다 라는 의미로 4개 쏜 건데 사랑해. 아주 이렇게 아주 뽀샤시하게 사랑해, 완전 사랑한다는 이런 그림이 떴어요. 맘주의 마라님 마음 압니다. 레니님께서 2개 또 감사드려요.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피디 레니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아유, 얼큰하다. 제 몸무게요? 사실 지금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모릅니다. 맞아, 여자로서 몸무게를 밝힐 수 없지. 프리카님께서 또 1+1을 잉여민 고맙습니다. 43kg는 제가 밥 먹기 전에 몸무게고요. 아유. 여기 볶음밥에다가 밥 좀 볶아 먹을까요? 제가 햇반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어? 왜? 뭐지? 응? 뭐야? 아. 알겠습니다. 끄이님, 아 설멍중님. 알겠습니다. 요 김말이를 여기에 싹 여기에 딱 담궈서 뜨끈뜨끈하게. 아 내가 63kg라고요? 끄이님 아니면은 설명충님이 피디레니님께서 언니 저는 언니 매니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저 같은 사람 매니저를 하려고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 매니저를 할 것도 없는데. 뭐 여성분은 매니저 말고 게스트 해달라고? 아, 이 사람들 정말. 아, 이거 참. 아, 뜨거워. 아, 게스트로 해서 푸파라고요? 사칭충 안녕.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밥을 와 엄청 뜨겁다. 밥을 말도록 할게요. 목욕탕 신발을 왜 신습니까? 아 뜨거. 목욕탕 신발을 신고 다녀요 집에서. 어? 언니 근데 이렇게 예쁜데 왜 여친이 없어요? 어? 아이 사람아. 어? 여자가 예쁘면 여친이 있으면 안 되지. 남친이 있어야지 이 사람아. 어? 어.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 지각. 어. 아, 목욕탕 신발 소리가 들려서. 아 깜짝 놀랐어. 피디레니님 잠깐 저 좀 뜨끔해가지고. 전 사실 여자친구도 별로 없거든요. 태양마 초코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홍시 되게 좋아합니다. 홍시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피디레니님 고맙습니다. 게스트 헌팅 방송 하자고? 여자가 헌팅 방송을 합니까? 어, 왜 오늘 왜 티티 안 치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홍시를 얼려서 먹어도 최고. 맞아. 저는 피부 관리 같은 거 안 합니다. 피부 관리를 안 하는데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피부가 갈수록 조금 상하는 것 같아요. 아니 타고난 건 아니고 다이어트는 어렸을 때
한번 했었어요. 와. 드레이코님께서 스티커 100개를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 100점! 따봉! 감사합니다.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청소년기에 지방세포 개수를 굳어져서 어렸을 때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음. 입꼬리. 진짜 여기가 빨갛네. 제가 너무 열심히 먹었나 봐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열심히 퍼먹다 보니까. 아, 흰옷이라서 되게 무섭네. KS님께서도 스티커 한개 감사드립니다. 얀님 안녕하세요. 태양아 초콜릿님께서 1 더하기 1은 잉여미. 고맙습니다. 아, 살은 어떻게 빠셨어요? 했는데, 살은 솔직히 제일 쉽습니다. 살은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스티커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먹는 게 제일 행복한가요? 그렇죠. 김정일 먹다가 한 개로 스티커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궁금한 건데 왜 남자친구가 없나요? 나보고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물으면 눈물이 납니다. 아, 눈 따가워. 나보고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하면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없는 거 아닐까요? 응? 절대로 나는 모태솔로는 아니고요. 남친을 사귀면은 팬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그럴까, 과연? 저 23살입니다. 케빈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아, 꾸이님, 저 그때 이후로 또 콜라 마셨습니다. 꾸이님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네요. 몇살 연상까지 허락되나요? 저는 나이 차이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 뜨거워.
아이고, 프리카님께서 333점 감사합니다, 프리카님. 나봉, 좀 이따가 리액션 가도록 할게요, 프리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례가. 아, 나도 저렇게 많이 먹고 싶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짱 배부른데. 저처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저처럼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제작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승철님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은 이렇게는 안 먹고요. 방송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먹긴 합니다. 근데 저도 저 스스로가 술을 잘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술은 딱 좋을 때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보다. 아, 뜨거워서 국자로 안 먹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아, 저랑 설명충님이랑 만나게 해야 된다고요? 저보다도 설명충님이 더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있는 과자들 다 제 거입니다. 결혼 안 하면 폭동이라고? 아,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네.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네, 정말. 물타기가. 부대찌개 살짝 이제 쫄아가지고 짭조름하긴 한데 그렇게 짜진 않아요. 아, 고맙습니다. 저렇게 먹으면은 나는 무서워.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괴물이 된 것 같네요. 부대찌개 안에는 햄이랑 마카로니랑 우동사리, 라면사리, 야채, 콩! 이 사람들 뭐하는... 아, 치킨 순살인데 안 뻑뻑해요? 그러는데 안 뻑뻑하고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아이고, 부들부들합니다. 풍선이 고마워요. 아, 셋째님께서 짜장면 먹으면서 저 방송 보고 있다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세 번만 더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어? 아, 이런. 이런, 이런. 프리카님께서 또 100점을. 100점, 만점, 100점! 따봉! 프리카님! 와. 와, 프리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커님, 고마워요. 아, 어제, 뭐? 아, 요물님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 전보라면 먹는 거 보고 놀랬다고요? 저도 제가 다 먹을 줄 몰랐는데. 다음에 또 뭘 도전하실 건가요? 아, 이제 도전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잠시만요. 그, 저 콜라 좀 하나만 갖고 올게요. 그거는 근데 해외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팬케이크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뭐야. 응, 555님, 1개 감사합니다. 운동 제조점. 저는 제왕 돈가스는 솔직히 진짜 지금도 20분 안에는 밥이랑 다 못 먹겠어요. 근데 그 매운 돈가스는 그 뭐지? 디진다 돈가스는 안 먹어봐가지고. 내장 파괴버거는 뭐지? 내장 파괴버거는 뭐지? 하와이를 어떻게 갑니까, 제가? 혹시 결혼하셔도 국자로 밥 먹을 생각인가요?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국자로 밥 퍼먹으면 진짜 볼만하겠다, 정말. KS5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밥 먹자 이러면서 나는 국자로 막 이렇게 밥을 퍼먹으면 정말 남편인 사람이 정말 좋아하겠다. 남자친구 없습니다. 이나님은 무슨 손톱깎이 써요? 손톱깎이 그냥 손톱깎이 쓰는데? 언니 눈꽃 뿌링클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 와, 프리카님께서 아이 404점을 또 주셨어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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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뿅뿅. 와, 404점 감사드립니다. 좀 이따가 리액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해요. 왜? 왜요? 어, 404점 의미는 뭐지요? 이런 반응일 줄 몰랐어. 어, 404점은 무슨, 아, 404개 남아가지고. 아, 웃겨. 아, 이제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숟가락으로 퍼먹겠습니다. 내가 이게 밥 먹을 때 이제 숟가락을 가져오질 않고 자꾸 국자만 갖고 오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안 먹고 국자로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돼서 아, 햄이 몸에 안 좋다는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맛있구만. 아, 히토짱님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에 삑사리가 나지? 햄같은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암 걸린대요. 여러분들도 저보면 암 걸리죠?